쓰레기통이야. 오빠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. 오빠는 불륜도 모자라서 폐륜까지 저지른 천인 공노할 인간이야. 나도 진섭이 괘씸해. 아, 그렇다고 영영 안 봐? 아, 보고 살면 그만이지. 아,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. 그런 소리 마세요. 나한테 진섭이 친아들이랑 다름없어요. 내가 진섭이를 얼마나 공들여 키웠는데. 아이, 형님도 쓰러졌다고 하고. 아무튼 반찬 갖다 주면서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좀 들여다봐야겠어요. 같이 가. 오빠네 집엔 지뢰가 너무 많어. 조비서도 그렇고 큰어머니도 그렇고. 내가 같이 가서 엄마 지켜야 돼. 그래. 잘 생각했다. 너야 뭐 혼자 그 악의 속으로 보내면 안 돼. 생전 일찍 일어나는 법이 없네. 무슨 왕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. 허영아, 너 잠깐 좀 일어나봐. 왜? 나야, 너한테 아침밥 안 얻어먹어도 되는데 어머니 어쩔 거야. 도우미 아줌마 계속 쓰면 되는 걸 아줌마도 못 쓰게 하고. 내가 도우미 아줌마 밥 먹기 싫대? 뱃속에 우리 아기가 할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잖아. 나는 정말 어떤 애가 나올지 무섭다. 아, 무슨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까다로워. 애기 들어. 닥치지 못해? 어머님, 설마 아직도 아프다고 꾀병 부리시는 거야? 뭐 꾀병? 우리 어머니, 당신께서 식사 굶어가면서까지 꾀병 못 피우시는 분이셔. 우리 어머니 한 끼 거르시는 거는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라고. 근데 뭐? 꾀병? 며느리 밥 차려주는 게 더 큰 천재지변이신가 보네.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할래? 어머니, 분가시켜.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애타령 밥 타령 뿐이어서 나도 스트레스 받아.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노는 분이 어디가 아파? 어머니 떡대를 봐. 그 덩치가 어디 아플 몸 구조야? 그게 지금 며느리가 할 소리야? 너 어머니한테 잘한다며. 이게 지금 잘하는 거냐고? 안 어울리게 어디서 효자인 척이야! 내가 경고했지? 내 앞에서 어머니 편들지 말라고! 자긴 내가 무사히 애 낳기를 바라긴 해? 어떻게 자기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! 둘이 좋아 죽는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. 이제 눈만 마주치면 싸우네. 하, 매일 아침 지옥에 도가니가 따로 없네.